제가 왔습니다. 제가 또 맛집을 골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먹을 거예요. 전통 음식? 그쵸. 순다. 순다? 순다. 처음 들어보는데. 순다 일단 먹어봅시다. 아, 진짜 좀 약간 도전정신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식당이 엄청 커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장난 아닌데? 야, 분위기 좋다. 근데 식당 진짜 예뻤어요. 되게 고급진 곳 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약간 좀 네, 핫한 아니,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구나. 그쵸, 그쵸. 잘 돼 있다.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을 미리 정해놓고 왔어요. 너만 믿는다. This one. This one. This one. 딱 보면 아는구나. 가자마자 바로 시켰어요. 아, 보지도 않고 그냥. And two nashi and two coke. Thank you. Finish. Yeah. 대리마카시. 나 솔직히 봐도 몰라서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어. 자, 음식 너무 배고파요. 나와주세요. 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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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 대리마카시. 우와. 대박. 생선 요리. 순다 요리 전체적인 특징이 생채소를 좀 많이 써왔고 생채소. 그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이라고. 이게 뭐야? 오, 저 맛있겠다. 테리마카시. 아, 저 생선 맛있을 것 같은데 생선. 아, 저 잘하고 좋을 것 같아. 먹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게? 약간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샐러드를 저 칩에다 올려 먹는 거예요? 네. 아, 그 아까 새우칩 같은 거 그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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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네.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새우칩 위에다 얹어 먹는 느낌. 맛있겠는데. 아, 아, 먹는 걸로 웃기지 말라고. 아, 저기 식감이 좋지. 네, 식감 좋다. 네, 저 밑에는 진짜 바삭바삭하면서 위에는 생 채소니까 상큼하면서. 멋있죠? 일단 순다 요리의 전체적인 특징이 생야채를 사용해. 볶고 막 이렇게 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되게 신선하고 소스가 맛있어. 땅콩 소스야. 아, 맛있겠다. 내가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부드럽고 엄청 고소해. 입맛을 확 올리겠네. 어머어머어머. 오, 맛있다. 아, 또 배고프다. 야, 이제 목 근육까지 쓰네요. 좋다, 좋다.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새우알칩 같은 느낌의 과자. 그거를 써먹으니까 바삭하고 맛있어. 근데 언뜻 보면 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몸이 너무 잘 맞아. 딱 맞아. 입맛이 맞네, 괜찮네. 나 괜찮아, 나 완전 좋아. 좋아, 성공했어,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일단 옥수수 튀김. 그럼 완전 맛있겠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중요하지. 튀김 요리죠? 옥수수 튀김. 아, 저거 너무 맛있겠어. 바삭바삭하겠다. 약간 떡볶이 소스가 생각나는. 한입, 한입. 거의 무조건 한입에 넣으시려고 하네요. 예? 이야. 진짜 시원하게 잘 드신다. 이야, 신난다. 진짜 잘 골랐다. 일단 이 옥수수 튀김 난 100점. 엄청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우리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옥수수는 뭐 쪄먹거나 구워먹지. 아니, 옥수수 튀김. 맞아. 아, 저거는 그거잖아요. 그냥 흔히 먹는 콘치즈 느낌. 콘치즈 맞아. 그거네. 그걸 튀긴 거네. 튀김. 콘치즈인데 바삭한 느낌이에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야, 이건 계속 그거네, 그거네. 이건 진짜 맛있었어. 이런 거는 뭐 영화 한 편 보면서 먹으면 그냥 100장 먹죠, 100장.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내가 정확히 알아. 떡볶이 야채 튀김 맛이. 오, 똑같아. 진짜 맛 똑같아. 아, 맛있다. 이거는 진짜 생소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콩튀김. 아, 콩튀김. 어? 콩튀김. 아, 콩튀김 조금 안 땡기는데. 누가 먼저 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그거만 나나? 아무 맛도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지금 원래 맛보고 이제 어떤 맛인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맛이 안 나요. 네, 맛이 없어. 맛이 아예 안 나요. 어떻게 무맛이 안 나는 맛. 없을 아무 맛이 안 난다고? 네, 없을 맛이었어 갖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곤약 같은 건가? 신기하다. 진짜 진짜 처음 먹는 맛이야. 콩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잘 드실 것 같아요. 자체 가려운
킹콩이군요. 이제 충분한 채식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볼까? 아 이게 다 채식이었구나. 채식이었어? 나 이거 너무 기대돼. 오우. 나 솔직히 이거. 이건 진짜 소스가. 먹어봐. 아니 벌써 윤이 나는 게. 진짜 맛있어. 생선 국물에다가 갈비 소스 넣은 것 같아. 어, 맞아. 딱딱하게 맞는 것 같아요. 갈비 생선. 맛있어. 뭐 끝났지 뭐. 살은 진짜 부드럽고 진짜 연하고 담백한데 껍질에 묻어있는 소스가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양념 소스 찍어 먹는 느낌. 또 저 불맛이 지금 나는 거 위에 다시 소스를 바르는 거잖아요. 네. 와. 저기 민물고기는 정말 부드러울 거야, 저거. 그냥 부셔져. 되게 연해서. 아, 나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갈치살 되게 부드럽잖아. 갈치는 엄청 비싸다. 야, 이거 흩어져. 응. 나도 이렇게 부드러운 살 좋아하거든. 우리나라 치면 약간 광어 비슷한 느낌이에요. 맛있어. 광어 구운 거. 어, 너무 맛있어. 그냥 바로 녹아버릴 것 같은데? 네, 약간 진짜. 네. 순다 전통 요리잖아. 인도네시아에. 그만큼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야. 거부감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진짜 전혀 없고 향도 없고 아무리 향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그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콩튀김만 빼면? 콩튀김만 빼면 완벽했어. 예, 예, 완벽하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 알지? 죽도 뭐 역시 음식이 이해도가 높아요. 아, 이거 저거. 아, 입이 엄청 크게 부어지네. 자, 어떤 과인지 알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먹어야 돼, 무조건. 그쵸, 그쵸. 비슷하거든요. 형이랑 비슷해, 지금. 저도 한 입을 먹을 때 그 안에 꽉 찼을 때 그 풍족감. 어. 맞아요. 그런 걸 느끼시는 거야. 깊이 넣어요. 깊이 넣어서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래, 그리고 목젖 한번 쳐줘야 돼요. 그렇지. 쌀이. 네, 쳐줘야지 왔구나 싶어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왔구나. 아, 맛있겠다. 조향장의 한 입만. 형이 만들어줄게. 이것까지. 생선 올렸어요. 자, 올렸어요. 두루. 이거? 하나에 다? 주황년이에요. 주황년의 한 입만. 자, 도전! 와. 아, 나네. 진짜 한 번에. 한 입만이네요. 오야. 오. 야, 이거 즉각 주체를 하네. 야, 이거 즉각 주체를 하네. 아니, 이게 한 번에 절대 안 들어가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틀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전문 용어요? 어, 주체를 잘하네. 아, 나네. 한 번에. 아이돌 중에 제일 잘 먹는 것 같은데? 진짜. 그죠? 네, 처음 봐요. 네. 이 맛에 너랑 밥 먹는다. 형은 그렇게 못 먹거든. 먹방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강하다, 진짜로. 그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진짜 먹는 거.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부탄 없이 먹는다. 네. 어, 너무 잘 먹은 것 같아, 지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전체적으로 난 너무 만족이야.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내일은 형 나이거든. 아, 진짜로? 내일 잘 따라와 주면 돼. 그래. 너 옆에서 잘 따라가마. 네, 형이 가장 좋을 수 있는 날을 딱 준비해놨어. 기대된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지?